개그맨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. 개피어 오늘의 주인공은 악녀 전문 배우에서 청소년 캔디 미조 180도 연기 변신하고 있는 박하나 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네, 피할 수 없습니다. 네. 통과는 딱 한 번이니까 할 수 있겠죠? 아, 네. 자, 데뷔 시작합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다시 중학생 시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? SM에서 정말 노력해서 걸그룹으로 데뷔, 연기학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연기파 배우로 성장. 연기파 배우로 성장. 아, 저 그때 예, 네, 가요 노래 너무 못해서. 아, 쿨하네요. 네. 과거로 돌아가서 드라마가 동시에 두 개가 들어왔어요. 네. 어떤 드라마를 선택할 것입니까? 압구정백이야, 태양의 후예.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, 저. 네. 태양의 후예. 아, 정말. 압구정백이야, 무슨. 죄송합니다. 한류스타로. 네. 그 송중기 씨하고 또. 아, 그럴 수도 있다는. 네. 정답이라서 친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남자로 태어난다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요? 터프가이 최민수 같은 배우, 여신저격 박보검 같은 배우. 박보검! 제가 또 그런 남자, 남자다운 남자보다는 좀 부드러운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성격이 굉장히 편하잖아요. 네. 최민수 네. 아닙니까?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행을 가게 돼서 사귀게 될 수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? 인형의 집에 이은영 씨는 결혼하셨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예. 좋습니다.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만 원을 냈으면 네. 90만 원 돌려받는다? 안 돌려받는다? 못 돌려받죠. 아, 그래요? 네. 좋습니다. 평생 모은 10억. 기부하라는 아버지 유언장. 불태운다, 안 태운다? 불태우고 싶지만 못한다. 아, 아버님 딱 뜨는 따릅니까? 아, 네. 아버지가 10억을 남기셨으면은 저에게도 더 남겨주시지 않았을까요? 좋습니다. 예. 일곱 번째입니다. 너무 마음에 드는 내 남자친구. 근데 애완새 루키가 싫어한다면 헤어진다. 루키를 다른 곳으로 입양시킨다. 아, 이거는 어렵다. 이거 통과 한 번 있긴 있지만 자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야. 에, 너무 잘해줘. 자 입양 보낸다 아니면 남자친구 헤어진다. 자 둘 중에 하나. 잠깐 입양 보내고 데려올게요. 미안하다. 됐습니다. 여덟 번째입니다. 아, 이거 민감할 수 있습니다.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? MB, 이명박, 박근혜. 민감할 수 있습니다. 예. 두 분이 다 이제 구속됐으니까. 네. 아, 민감한 질문인데. 자, 아버지 질문입니다. 통과 한 번 있습니다. 예, 어쨌든. 네. 박근혜! 박근혜! 좋습니다. 아, 소신 받아 좋습니다. 아홉 번째입니다. 광고료 10억 줍니다. 단 볼륨 묵장을 해야 됩니다. 한다, 안 한다? 한다! 이런 사람이야. 알았어, 기억. 좋습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모습은 연기파 배우 남훈이, 예능 대세 윤식당의 윤여정. 자, 두 사람. 네. 근데 네. 저는 윤여정 선배님. 왜냐면 예능에도 네.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윤여정 선배님이 연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면 더 즐거운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나도 피하지 않고 해결해 주셨습니다. 아, 너무 멋지고요. 자, 마지막 우리 그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. 네, 네. 여러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화경영진 기획자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이어갔습니다.